오케이. 이제 철거 시작하겠어. 너 그러면 거의 이제 아줌마 몸이 되는 거야. 야, 이제 이과 가겠어. 이과. 이과 시작하겠어. 17강 해석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17강이 그리고 어려워서 선생님 한번더 해석해야 되겠어. 애들이 못 알아들었을 것 같더라고. 그냥 필기만 쭉 하고 못 맞는지 모를 것 같더라고. 내 말이 맞지? 그런가요? 시작하겠어요. 누나 본문부터 시작할게요. 그때 다 했나? 다 했네. 그럼 읽어. 그때 본문 다 했지. 그치? 뭐 했다고? 스파게티 스파게티. 누나 본문 들어간다. 아이씨, 아까 본문 어디 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야, 캐시 프리 퓨처 어라운드 코너다. 이래. 지금 여기 보면, 어라운드 코너라는 말에다가 빨간 밑을 칠게. 지금 창덕의 2과 시작하는 중이야. 어라운드 코너에다 빨간 밑을 치고,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임박한 이런 뜻이야. 임박했다. 어라운드 코너. 근데 캐시 프리 퍼니처니까 현금이 있는 없는. 현금이 없는 미래지. 현금이 없는 미래인데 임박한 현금이 없는 미래라고. 임박이라는 말 뭔지 알지? 오케이, 이제 볼 거야. A man walks into bank야. 한 남자가 뱅크로 들어가. 까지 끊어. 뭐 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뱅크로 들어가. This is a robbery. 뭐야? 강도다! 라고 그가 어나운스, 공표를 해. 발표를 하는 거야. Give me your cash니까 당신들 현금 있는 거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After a moment of silence까지 끊었어. After a moment of silence니까 뭐한 다음에? 잠깐의 침묵이 있은 후에 one of the employees가 주어야.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말을 해. We can't. 야, 네가 생각해봐. We can't 뒤엔 누가 반복돼서 나가겠어? We can't give you cash겠지. We can't give you our cash. We can't give you our cash. 우리 현금 줄수 없어요. 왜냐면 이 은행은 현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This is a cash free bank. 여기는 현금이 없는 은행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Then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이 point at a poster를 가리키지. 포스터까지 끌어. 아니, 이때 포인트는 가리키다야. 근데 어디에 있는? 벽에 있는 포스터를 가리켜. 근데 그 벽을 대시 말해줄 거야. 이래, 이거 that부터 set, that부터 있잖아. 마침표까지 있지. 그 따옴표 문장. that, set, cash free까지 괄호 쳐서 그게 벽을 꾸미지 않아. 그게 꾸미는 게 포스터야, 포스터. 선행사다. 그러면 이 직원이 포스터를 가리켰지, 벽에 있는? 근데 이 대신 주격관대야. 대신 주격관대고 쓰여지는 말하다라고 하지 말고 쓰여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아. 그럼 뭐라고 쓰여있는 포스터야? 현금이 없다라고 쓰여있는 포스터를 가리켰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disappointed는 앞에 빙이 빠졌어. 빙이 빠진 무슨 구문? 빙이 빠진 분사구문. 그러면 얘가, 네가 잘 생각해. 분사구문인데, 걔가 지금 시킨 거잖아, 결국은. 그럼 얘는 실망을 시킨 거야, 실망이 된 거야? 실망이 된 거지. 누가? 강도가. 강도가 실망스러워서 lowers his gun이니까 총을 낮추더니, 총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총을 낮추는 거지. 총을 낮추더니, prepares에다 2번 줘. prepares가 2번이면 누가 1번이겠어? lowers가 1번이겠지. 떠날 준비를 하더래. Just before leaving이니까 떠나기 직전에. 직전에 he turns and asks니까 돌아서 물어보더래. Where is the can I go?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더래. 이거 지금 가상의 시나리오지. 근데 이 가상의 시나리오 같은데 이게 this에다 내버쳐봐.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이 박스 문장 전체겠지. 이 this가 가리키는 거 박스 문장 전체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위에 단락 전체야. 디스가 가리키는 거.
이란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스웨덴에서 일어났다고 2013년도에. 그래서 YD 아이디어 오브 뱅크 위더 캐시 할 때 YD가 세모 쳐봐. 그럼 YD에 세모 쳤으면 YD는 접속사거든? 그럼 접속사면 뒤에 꼬라지가 어떻게 나와야 돼? 접주동, 컴마 주동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요 문장 있지. 요 문장 다 문법형 하면 쳐봐. 문법형 앞에 쳤어. 접주동, 주동. 접주동, 콤마, 주동. 근데 봐라. 여기, 이때 while은 반면이라고 해석해야 돼. 반면에가 맞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아이디어잖아. 근데 이 아이디어라면 오브는 동격이야. 어떤 아이디어야? 현금이 있는 없는. 현금이 없는 은행이라는 개념은 괜찮냐? 이건 amazing shocking이니까 충격, 이게 몇 형식이야 얘가? 보이다. 이 형식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SC를 썼는데 SCIN 썼어? PP 썼어? 왜냐면 이 아이디어 같은 충격을 주어받아. IN 충격을 주니까. 그럼 여기다 shocked 쓰면 안 돼? shocked 쓰면 안 되고 이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되게 충격적이야. 누군가한테는 충격적인 반면에 은행이 없는 현금이 없는 은행이라는 게 스웨덴 사람들은 발견하는데 이제 얘가 뭐였대? 내가 왜 문법형을 붙이냐면 얘가 오형식이야. 이 find가 오형식이면 뒤에 누가 넣어 있어야 돼? 목적어 목적보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목적어 맞고 얘가 목적보어 맞는데 얘가 그냥 오가 아니고 어떤 오? 가오지. 그럼 얘가 가오면 찐오가 누구겠어? 덴부터가 찐오겠지, 그지? 그리고 목적보어도 또 역시 아이엔 연구 썼어. 스웨덴 사람들은 놀랍다고 생각하지. 놀랍다고 발견해. 뭐가 놀랍다고? 이 아웃데이티드 맨이 이 대뒤에 지금 완전한 문장 다시 SV가 나와. 여기서 아웃데이티드는 무슨 뜻이야? 신식이야, 구식이야? 구식의 남자가 애썼다라는 게. 뭘 애썼어? 이 은행을 강도질을 하려고 애썼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현금이 없는 은행이라는 게 얘네들한테 지금 평범한 거야.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다라는 게 이 정말 구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놀랍다. 그래서 이렇게 강도질을 하러 들어온 게. 여기 outdated이라는 단어 이거 중요한 단어야. 구식에. 이거. 괜찮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했어. 이제 in 스웨덴에서는 only half of all banks did it. 스웨덴에서는 선생님, 예, 지금 박준환이랑 이수진이 이 두 개가 지금 안 들어와요. 예, 박준환, 이수진이 지금 스웨덴에서 오직 은행의 절반이 딜을 위드 캐시니까 뭐 한다고? 현금을 다룬다고.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 이게 모든 은행의 절반이잖아. 그럼 이 절반 가지고 단순지 복수인지 결정하면 안 돼. 얘 가지고 단순 복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브 뒤에는 명사가 복수니까 여기 딜에다가 S 안 붙인 거야. 그럼 이 은행의 절반들이 현금을 다룬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절반의 은행만 현금을 다루고 나머지 절반의 은행은 현금을 다루지 않는 거지. 뭐라고 설명한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해서 설명하고 치고 이 문장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문법형 앞에 또 칠게. 뭐라고가 나왔으니까 흐름 바꿔 안 바꿔? 흐름 안 바꾸지? 안 바꾸는 상황에서 얘 even if 보여? 이거 원래 네가 알고 있는 even if는 무슨 뜻이야? 비록 어머일지라도잖아. 근데 이 비록 어머일지라도가 맞나? 무슨 얘기냐면 얘가 비록 어머일지라도 이분 이쁘지만 얘를 이 if가 껴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생각해. 가정법처럼 생각해. 내가 왜 과거 완료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가 헤드 PP야. 너 if 절 뒤에 주어 다음에 헤드 PP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 맞아 맞아. 맞지? 그럼 컴마 뒤에 주어 다음에 우슈쿠마 나오지.
우슈쿠마 나오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슈쿠마 다음에 해보피피 나오는 거 맞지 안 맞아? 하다. 저 말고 수진이가 아는 건데. 네. 그래서 뭐래? 저게 이분 if로 시작했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라 생각하고 저 if절의 동사 모양이랑 주절의 우슈쿠마 해보피피 동사 모양이 더럽게 중요해. 가정법 과거 완료라 생각해. 비록 이 강도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해석을 할지라도야. 근데 가정법 과거완료 적용해. 뭐에서 성공해? In getting a great deal of cash야. 엄청난 양의 현금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would have a pp지. would have a pp니까 얘가 나봐봐. 얘가 would have a pp라서 이 head는 pp 형태야. 근데 네가 알다시피 have trouble I인자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겪다잖아. 그럼 해보 트러블 아닌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것을 그 돈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돈을 쓰고 싶어도 왜냐하면 많은 장소들이 더 이상은 현금을 받아 안 받아. 뒤에 이제 더 이상은 현금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동사 모양 더럽게 중요해. 이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toward cash free society야. 이제 현금이 있는 없는. 현금이 없는 사회를 향해서 이런 뜻이야. 제목이.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면 people에다가 주어 체크해봐. people이 주어면 동사 어디 있겠니? need to가 동사겠지. 그럼 이제 스웨덴의 사람들이 이제 뭐 할 필요가 있어? 데빗카드를 사는 거지. 데빗카드까지 끊어. 아 데빗카드가 1번. 그럼 크레딧카드가 2번. What a payment app이 3번. 데빗카드가 직불카드야. 그리고 크레딧카드는 진짜 신용카드고 세번째 페이먼트 앱은 지불 앱이지. 이걸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뭐 대신에? 현금 대신에. 괜찮지? 카드하고 앱은 주어야. 카드하고 앱은 사용해 사용돼. 사용돼. 스웨덴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용돼. 인클루딩이 이제 분사구문이잖아. 뭐 사는 거? 간식 사는 거랑 간식 사는 걸 포함해서인데 어디서 간식을 사냐? 길거리에서. 까지 끊어. 그러면 엔드 다음에 기빙의 ing 2번 적어봐. 기빙의 ing 2번이면 1번이 뭐겠어? 바잉이 1번이겠지. 바잉이 1번이야. 그럼 길거리에서 간식 사는 거랑 그 다음에 조그만 기부를 하는 것이겠지. 기부를 하는 걸 포함해서. 근데 어디다 기부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현금을 사용한다 안 한다. 그 결과 세모차. 그 결과 few and fewer people이니까 점점 더 많은 점점 더 적은.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댕긴다 안 댕긴다. 안 댕긴다지. 그치? 전혀 가지고 댕기지 않는다. 2015년에 cash transaction 이게 현금 거래지. 현금 거래에다 주어 체크해. 현금 거래가 주어면 accounted for가 동사야. 근데 이때 account for는 차지하다 이런 뜻이야. 현금 거래가 차지한다. barely는 간신이란 뜻이거든. 간신이 20%를 차지한다고. 모든 지불에 지불까지 끊어. payment까지. 그럼 이제 made가 동사겠어 pp겠어. pp겠지.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모든 지불에 간신이 20%를 차지한다. 그럼 이 말은 즉슨 스웨덴에서는 이루어지는 거래, 지불 거래에서 거의 5분의 1 정도만 현금 거래가 되는 거네. 임팩트, 다시 세모쳐. 사실상 임팩트를 세모치고는 지금 내가 세모치라는 건 다 연결하지. 그 다음 문장에 다시 주어도 못 쓸까 봐봐. 동사가 누울 것 같아? 그렇지, raises가 동사야. 그럼 주어가 지금 실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주어 원이 뭐냐? 캐링부터 캐시까지, 5월 앞에까지가 주어 원이지. 여기까지가 주어 원. 그다음에 다시 트라잉부터 어디까지? 유주 이까지. 이까지만 해. 트라잉 투 유주 이까지. 그럼 얘가 지금 주어가 동명사 주어 맞아? 동명사 주어인데 그 두 개가 엔드로 걸렸어? 5월로 걸렸어? 5월로 걸렸으니까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레이즈즈에 S가 붙었어. 그러면은 너무 많은 현금을 들고 댕기거나 캐리 어라운드가 들고 댕기는 거거든? 아니면은 그 현금을 쓰려고 애쓰는 거지. 현금을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 종종 의심을 불러일으킨대. 이때 레이즈즈는 불러일으키다 뜻이거든. 여기다 라이즈 쓰면 되겠냐 안되겠냐? 안되겠지. 왜냐면 레이즈는 타동사니까. 라이즈는 자동사고. 너무 종종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suspicion은. 이제 if는 캐시 프리 라이프야. 이제 봐봐요. 만약에 캐시 프리 라이프 인 스웨덴에서 이제 여기서 주어 동사 또 찾아봐봐. 당연히 주어가 누구겠니? 어. 동사는 사운드가 맞겠지. 그러면 현금이 있는 없는? 현금이 없는 3이잖아. 스웨덴에서. 이것이 들리는데 사운드는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이것이 그래서 보어로 형사가 나왔지. 이상하게 들린다면 명령문이야. Try to 명령문. 뭐하려고 애를 써라? 기억하려고 애를 써라. 이게 이상하게 들린다면 기억하려고 애를 써라. 뭐에 기억할까요? 의주동. 네가 언제 마지막으로 지불했는지 이걸 기억하라고 애를 쓰래. 이게 이상하게 들린다면. 근데 뭐에 대해서? 버스나 지하철에 대해서. 근데 뭐로 지불해? with cash니까. 현금으로 언제 마지막 버스나 서브웨이를 지불했는지 기억해보래. 우리 그런 적 되게 이제 가만둬할 거 아니야? 또 shift에다 주어 체크해. shift가 주어면 동사 어디 있겠어? 그렇지. is가 동사겠지.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런 현금이 있는 없는? 없는 거래로의 이동은 글로벌한 트렌드다. 이제 from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이렇게 나와있지. from A to B까지 끊어줘. 여기까지. from A to B야. from A to B니까 Western Europe과 North America야. 여기에서부터 Southeast Asia랑 Africa 이르기까지. from A to B니까. non-cash transaction은 현금 없는 거래는 여기 지금 누나 봐봐. 얘가 이 그루우가 2형식 동사고 머치 페스터가 보어야. 근데 페스터 자체가 무슨 급이야? 페스터 자체가 비교급이니까 앞에 있는 머치는 뭐라 할 거야? 비교급? 강조겠지. 여기다 베리는 못 쓰지. 그러면 이 현금 없는 거래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중이야. 뭐보다? 현금 거래보다. 됐지? In countries야. 어떤 나라냐면 이런 나라야. 디벨로핑 이코노미를 가진 나라. 그럼 디벨로핑 이코노미라는 건 성장 이미 한 거야? 성장하고 있는 거야?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가진 나라. 그러니까 네가 봤을 때 이건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아직 선진국은 아닌 거야. 예를 들어 러시아나 차이나나 인디아 같은 이런 나라에서 비현금 거래는 여기가 동사지. 얘가 동사일 때 이때 increase 들어봐. 이때 increase는 자동사야. 일형식이야 그냥. 이 비현금 거래가 늘어났는데 20에서 40%만큼 늘어났대. 2011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그럼 비현금 거래는 이만큼 늘어났는데 반면에 현금 거래는 grow only about 10%니까 딱 10%만큼은 성장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후진국이지. 이제 여기는. 여기는 어디야? 이제는 선진국이지.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선진국이 예를 들어 어떤 선진국이야? 스웨덴이나 벨지움이나 오스트리아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선진국에서는 너 볼륨하고 캐시 트랜잭션에다 주어 체크할 거야. 그럼 볼륨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양이잖아. 양. 어떤 양인데? 현금 거래의 양이 여기가 일형식 동사야. dropped. 거래의 양이 뚝 떨어졌다고. 현금 거래의 양은 뚝 떨어지고 반면에 와의 반면이지. 비현금 거래는 이제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현금 거래 비율을 얘기해주고 있어. 이제 뭐래? What has triggered the cash free society? 잠깐만 너 아까 요 앞에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제목. 지금 얘는 현금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이 제목 체크했고 지금
지금 이제 본문 세 번째도 이 소제목 체크할 거야. 본문 세 번째도 이 소제목 교수 소제목을 잘 체크해야 돼. 왜냐면 소제목이 시험으로 나와. 이 단락을 다 보여준 다음에 알맞은 제목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소제목을 잘 체크할게. 이제 뭐라니? 이러잖아. 무엇이 유발하는가? 무엇이 유발하는가? 현금이 없는 사회를. 그럼 이제 얘가 지금 하고 싶으면 이 달라는 거야. 현금 없는 사회를 유도하는 그 무언가를 지금 찾아 떠나는 거야. 이유가 뭐냐고 거야. 무엇? 무엇이 유도하는가? 그다음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cash transaction까지가 좋아요. actions까지, 여기까지가 좋아요. transaction까지. 폐지빈 앞에서 끊어. 그럼 증가인데, 야, 이 글의 주어는 transaction이 아니면 increase야? increase니까 동사가 해즈빈이야, 해브빈이야. 여기다 해브빈 쓰면 안 돼. 그러면 증가인데, 더 넘버도 조심해. 여기다 어 넘버 쓰면 안 되겠지, 이제? 어 넘버는 안 돼. 왜냐면 더 넘버는 무슨 뜻이고? 더 넘버는 뭐뭐의 수인데, 어 넘버는 열라 많으니까, 그지? 얘는 많은이란 뜻이니까. 비현금 거래의 수의 증가는 has been treated까지 동사 체크했거든? 이 동사 모양이 능동이야, 수동이야? 시제는? 현재 완료 수동이지. 유발되었다지. 이제 알겠다. 이 비현금 거래가 증가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The advancement of ICT라고. The advancement of ICT, 그러니까 ICT의 발전이지. 근데 ICT를 옆에 괄호가 설명해 주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네. 이것의 발전으로 이 유발되었다. 그럼 결국 한마디로 무엇이 이 현금 없는 거래를 유발한 거야? 정보 기술이. 괜찮지?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have given rise to 할 때 give rise to에다가 빨간색 좋죠? give rise to는 이과의 중요한 수거거든? cause야 cause. 얘랑 똑같아. 그러면은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give rise to 유발했다. 그러니까 cause랑 똑같은 단어니까 트리거도 괜찮아. 이 트리거를 쓰기 싫어서 바꿔친 말이야. 유발했는데 좀 더 편리한 이때 민지는 의미일까 수단일까? 수단을 유발했다. 수단을 나왔다고. 지불 수단을 나왔다고. 그 지불 수단에서 더 인터넷이 나오지. 그러니까 인벤션 오브 더 인터넷이 주어잖아. 그러니까 인벤션 오브 더 인터넷이 주어. 그럼 인터넷의 발명이지. 인터넷의 발명은 has brought about 할 때 여기다 또 빨간 거지. bring about도 똑같아. bring about도 저 give rise랑 똑같은 뜻이야. give rise랑 똑같이 유발하다 나타나. 그럼 뭐라고?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유발했다, 나왔다, 뭐를? 폭발적인 증가를. 근데 뭐의 폭발적인 증가? 크레딧카드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나왔다. 유발했다. 뭐함으로써? 누나 따라와. 여기 좀 저거 좀 볼게. 여기가 지금 문법적으로 중요한데 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광펜 좀 밀어봐봐. 문법 형광펜. 여기서부터. 이거 지금 앞에 건 다 칠 거 같은 거 같고. 왜 내가 지금 여기다 문법 형광펜을 쳤냐면 네가 보다시피 by 때문에 I인지 쓴 건 이해되지. 근데 make가 여기서 5형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5고 얘가 5일 거 아니야. 근데 이 20도 어떠니? 가오라고. 그럼 얘가 가오고 얘가 5이야. 그럼 찐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찐오가 여기서부터 찐오란 말이야. 그럼 찐오 앞에 지금 얘가 있잖아. 오 플러스 목적격 뭐라 할 거야? 의미상 주어가 가운데 꼈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천천히 하면 돼.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잖아. 유발했잖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뭐를 가능하게 만들었어? 정보를 교환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지. 진짜 목적어가 to exchange이니까. 정보 교환이 근데 instantly가 무슨 뜻이냐? 즉석으로. instant처럼. 즉석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 교환하는 실제 의미상의 주어는 은행과 판매자와 고객들이 정보를 즉석에서 교환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럼 결국 제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현금 없는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특히 이 현금 없는 거래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거는 인터넷에 발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를 설명해. 과거에 크레딧 카드인데, 이게 이 크레딧 카드가 마그네틱 선이 있대 없대? 마그네틱 선이 없는 크레딧 카드잖아. 이거는 항상 트러블썸, 골칫거리였다고. 사용하기에 골칫거리였고, 여기 누나 따라와봐. 얘가 지금 이용식이고, 얘가 보어1이고, 엔드 다음에 여기가 보어2야. 여기가 언셀프가 보어2야. 그럼 이 현금 없는 마그네틱 카, 이 판때기가 없는 크레딧 카드는 사용하는데 골칫거리였고, 종종 안전 불안전. 안전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거 문맥상 오히려 언 같은 거 잘 봐야 돼. 이거는 과거 얘기인데, 이제 as는 뭐뭐 함에 따라거든? 뭐 함에 따라? The internet became more popular. 인터넷이 점점 인기 있어지고, 여기까지 하나 끊어. 이 as에 s 하나, v 하나가 지금 다 낑겨 있어. 여기까지가 as에 걸리는 s야. svsv. 그러면 인터넷이 점점 인기 있어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이 점점 sophisticated, 모델에 따라 정교화됨에 따라. 여기까지가 as가 함에 따라네.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지불 시스템이,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지불 시스템이 이머지가 동사인데, 네가 봐도 딱 몇 형식 동사 같아. 일형식 동사겠지. 선생님, 이머지는 무슨 뜻이었더라? 나타나다, 출현하다. 자동사야. 그러니까 젠 PPP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인터넷 뱅킹과 지불 시스템이 나타나게 됐어. 지금 얘가 지금 나한테 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나 봐봐.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거 보여? 과거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고, 좀 더 최근에까지 지금 시간순 배열하고 있어. 그럼 시간순 배열하고 있으니까 이건 순서 배열 기억해야 돼. 시간순 배열이 중요한 거. 순서 배열이. 좀 더 최근에 와이어리스니까 선이 있는 없는. 선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무선 테크놀로지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여기까지가 주어지. 이 선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나 스마트폰이 해블 레드2니까 이 레드2 있잖아. 이 레드2 아까 걔 기브 라이즈2 하고 아까 브림 어바웃 있었지. 다 똑같은 말인데 돌려 쓰는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커즈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뭐를 이끌었다? 모바일 카드와 페이먼트 앱의 발명을 이끌었다고. 괜찮지? In addition to야. 그러면 다양한 지불 시스템의 발명 외에도 괜찮지? 다양한 지불 시스템의 발명 외에도 이제 더 인터넷은 has created니까 뭐 한다? 쇼핑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까지 끊었어. 이 쇼핑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뒤에 웨어가 붙었으니까 완전히 불안전해. 완전해야지. 관계 부사야. 거기에서 paying with cash는 네가 자세하게 현금 지급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환경에서 현금 지급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임 빠지면 문맥상이 잘못되는 거야. 리얼리는 거의 불가능한 거야. When you're buying a book이야. 네가 지금 봐. 네가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현금 지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When you가 나오면서 이제 뭐겠어? 구체화가 되는 거지. 너 여기도 봐라. 여기 하우에버도 성형하고 쳐야 되겠다. 네가 뭐하냐? 책을 하나 사지. 근데 어디서 사? 로컬 스토어니까 이거 네가 봤을 때 로컬 스토어는 이거 인터넷이야 아니면 오프라인이야? 오프라인에서 이제 책 하나 사잖아. 그러면 너 어떡한데? 너 선택할 거야. 크레딧 카드로 낼까? 현금으로 낼까? 선택할 거라고. 근데 요 하우에버는 이제 어떨 것 같아? 이걸 전체를 꺾는 거야? 앞뒤를 꺾는 거야? 앞뒤로 보면 요번에는 여기가 로컬 스토어가 아니고 온라인 스토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똑같은 책을 요번에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산다면 여기 또 봐. 얘가 계속 보여야 돼. 얘가 핸딩 캐시 투더 스마니까 이때 핸딩은 뭐라고 적혀야 돼? 핸딩은 손이 아니라 건네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지. 현금을 건네는 것.
누구한테? 판매자한테. 동명서 줘요. 현금을 건넨다라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너는 결국 방법이 필요하겠지. 그 방법이 어떤 방법? 지불 방법까지 끊어. 그럼 지불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왜 이래서 다? 꾸밀러. 네가 봤을 때 이래서 무슨 뜻이어야 돼? 그렇지. 이 주격한데 뒤에 있는 문장이 몇 통씩 네가 알려줘. 얼마가 보이니까. 그렇지. 찜이라 짭이라. 짭이라 목적어 뒤에 원형 투. 투 보이지? 그러면 이 지불 시스템은 허락하지. 네가 돈을 샌드 보내도록. 근데 누구한테 보내?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록 허락하지. 근데 중요한 건 리가드 리스업에다 빨간색 치고. 리가드 리스업은 뭐뭐와 관계 이시 없이. 관계 없이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피지컬은 무슨 뜻이겠어? 신체겠어? 물리겠어? 물리적 거리와 관계 없이. 괜찮지?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 무엇이 이 현금 없는 사회를 가능하게 했을까? 결국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달인 거지. 이제 넘어가서 뭐래? 이제 얘도 역시 소절목에도 현금을 칠게. 이제 이번에는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경제 이점을 설명할 거야. 이쯤 되시다. 현금 없는 경제 이점. 이제 각각의 달라게 소절목을 계속 매치를 잘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쯤 되시니까 덱 이하인 것 같다지. 가주진주야. 덱 이하인 것 같다. 가주진주. 그럼 덱 이하인 것 같다? 뭔데? 글로벌 슈프트가 덱 뒤에 다시 SV 찾을 거야. 여기까지가 S고 얘가 E형식이고 얘가 Inevitable이거든? Inevitable. Inevitable 무슨 뜻이게? 피할 수 없지. 그러면은 현금 없는 경제로의 전 세계적인 전환은 이동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가주진주 떴어. 그러면 내가 가주진주 뜬다고 Will cash eventually disappear? 이러면 그럼 현금은 결국은 사라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라진다는 몇 형식이라서? 1형식이라서. 자동사라고. 절대 수동태 쓰지 말라고. 이 현금은 결국 사라질까? 몇몇 이때 애즈는 처럼대로거든? 뭐대로? 몇몇 경제학자가 have a forecast. forecast는 예측하다 뜻이거든. 예측한 대로. 이 몇몇 경제학자가 예측한 대로. 근데 예측하다 뒤에 목적어가 왜 없냐면 뻔하니까. 이 내용이니까. 정말 사라지게 될까? 몇몇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여기 대빠졌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일을 happen faster. 그 일이 더 빨리 일어날 거라고. 뭐보다 더 빨리 일어나? 예상했던 것보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가 이렇게 그 일이 더 빨리 일어난다. 그 일. 현금이 사라지는 거. 현금이 사라지는 일이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된 뒤에 이 expected가 동사 같아. PP 같아. 된 뒤에. PP겠지. 뒤에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예상됐던 것보다요. 예상됐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 그들은 이때 그들 누구냐? Some people이겠지. 이 사람들이 예상하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Expected로 5형식인데 짭이라서 지금 뒤에 투정하는 거.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한 이너멀스라는 베네핏이지. 이너멀스가 엄청나는데 베네핏은 이로움이거든? 현금 없는 경제의 엄청난 이로움은 바로 대비하다가 요 이트 뭔지 하는데 요 이슨 누가 일으켜? 요 이슨? 현금 없는 경제지. 현금 없는 경제는 뭐를 막을 거다? 아까 그거 강도질 못하잖아. 범죄를 예방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선생님이 좀 문법형을 좀 쳐야 될 것 같다. 이 문장 선생님 문법형이 있었을까? 나도 언니 문장. 느낌 뭐지? 얘 어때서? 나도 언니를 대가리로 내밀어서 부정어를 대가리 내밀었으니까 도치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도치가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나도 언니 다음에 SV와 VS.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but also 나오지. 여기서 야 but also 할 때는 그냥 주어동사 쓰면 돼. 안 바꿔. 나도 언니 있는 절까지만 바꾸는 거야. 주어동사를.
근데 얘가 더즈가 나온 이유는 왜 나왔다? 얘가 일반 동사니까 얘가 더즈가 나온 거지. 그러면 그것은 막을 뿐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그것은 무슨 건데? 이 그것 계속. 이거 다 위에 있는 현금 없는 경제야. 그 현금 없는 경제는 막을 뿐만 아니다. 뭐를 막아? 현금 관련 범죄를 막아. 예를 들어 강도나 절도 같은 거. 예를 들어 강도나 절도 같은 현금 없는 범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 현금 없는 범죄는 역시 또 줄여준다. 많은 다른 범죄를 줄여준다. 괜찮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론은 바로 뭐다? 범죄를 줄이는 거야. 이제 비코즈가 나와. 뭐래? 이 비코즈 다음에 SV 나오잖아. 이 전자상거래가, 전자거래가 전자거래가 더 쉽다고. 뭐 하기가 쉬워? 이 거래가 쉬워. 트랙. 트랙이 뭐 하는 거야? 그 발자취를 밟는 거지. 추적하는 거지. 추적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보다? 현금 지불보다. 누나도 따라와. 왜 따라오냐면 여기서 그것은 주어고 만들다가 동사지. 이것은 아 뭐라고? 그것은 만드는데 잘 봐. 이 문장을 여기서 문법 앞에 또 칠게. 아니 그냥 여기 저기 다 칠게. 얘가 지금 왜 그러냐면 얘가 이시고 주어고 오형식 동사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 보어야. 근데 이 목적어를 지금 이렇게 꾸며준 거야. 이렇게 현금을 포함한 범죄, 범죄가 더 힘들게 만들어. 근데 힘들긴 힘든데 뭐 하기 힘들어? To commit, 저지르기.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요번에는 쉽게 만들어. 얘가 52야. 얘가 51이고. 저지르기 힘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발견하기 쉽게 만든다고. 저지르기 힘들게 발견하기 쉽게. 뭐를? 현금을 포함한 범죄를. 근데 요 이스는 뭘 가르쳐? 요 이. 그것은 맞는다. 현금 포함하는 범죄가 저지르기 쉽게, 저지르기 어렵게, 발견되기 쉽게. 이때 그것이 가르치는 거야. 아까도? 이거 지금 현금 없는 거래 괜찮아? 응? 아까 위에 거예요? 잠깐만. 옆에 현금만 있는 거죠. 전자거래는 여기서 내가 왜 그러냐면 얘 지금 전자거래는 지금 어때?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래서 지금 아래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이승 단수잖아. 그치? 그럼 전자 해석상으로 좀 얘를 전자거래로 해놨잖아. 전자거래는 추적하기 쉽다. 현금 지급을. 뭐라고? 그니까 얘 이승은, 이거는 가주어도 아닌데, 지금 여기서. 현금 포함한 범죄가, 현금 포함한 범죄가 저지르기 쉽게, 저지르기 어렵게, 발견되기 쉽게 만든다. 야, 이 이시 가리키는 건 전자거래가 맞는데, 이게 수가 용 안 맞네, 띠껍네. 이타고 연결시켜봐봐. 전자거래랑. 요거 이 잘 들어와봐. 왜냐면 얘가 지금 가주어가 아니거든.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 봐봐. 왜냐면 지금 단수 복수가 안 맞아서 그래. 그치? 그래서 according to Ken Rogoff에 따르면 이 Ken Rogoff가 누군지 모르니까 설명해. 이 사람은 지금 저자잖아, 저자.
더 컬서버 캐시라는 것의 저자인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따르면 여가 주어지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금 사용을 제한하잖아? 그러면 모두 줄일 수 있다. 텍스 이베이전이 뭐냐면 조세 회피야. 조세 회피가 뭘 것 같아? 세금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줄일 수 있고 트래피킹, 스머글링, 로버리 앤 브라이버리 이거 다 줄일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된다고 쪼구나. 그치? 이딴 거를 다 줄일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지금 유익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데리즈 Y가 나오면 뒤에 원인이야 결과야? 이거 쏘랑 똑같으니까 뒤에 결과야. 그래서 몇몇 정부는 오히려 아 인커리징이니까 뭐 하는 거냐? 막는 거냐? 조장하는 거냐? 부추기고 있는 거지. 비현금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이제 인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리즈 나오 일리걸 할 때 이 이슈는 가짜 주어 맞아. 이 이슈 가져오면 누가 진주어야? 얘가 진주어겠지. 그러면 일리걸이니까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 캐시 사용하는 건 불법이 오히려.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1000유로 이상인 것에 대해서. 1000유로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캐시를 사용하면 오히려 불법이라는 거야. 인도 역시 결정했어. 뭐 하기로? To phase out 하기로. phase out 옆에다 한국말로 뭐라 해놨어? 500루피나 1000루피 비를 폐지? 한국말 매칭인데? 왜냐면 이게 지금 요가의 중요한 수거야. 폐지하기로 아니에요? 맞아, 폐지하기로. 페이지아웃. 요게 요가의 중요한 수거거든? 그럼 폐지하다라는 건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없애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없애기로 결정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 밑줄 쳐줄게. 요거는 네 말대로 1, 2, 미, 네이트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와이프 아웃도 되고 아니면 두 어웨이 위도 해도 괜찮아. 이게 다 없애다 폐지하다야. eliminate, wipe out, do away with. 그러면 이제 인도 역시도 결심했는데 500루피나 1000루피 빌은 이 지폐는 다 폐지하기로 없애기로 한 거야. 왜 500루피나 1000루피 지폐를 이때 빌은 지폐야. 이 지폐를 왜 없애기로 했을까? 어떤 희망 속에서? 여기 보이지? 또 줄이려는 거야. 세금 조세 회피를 줄이고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블랙마켓이니까 암시장이지. 암시장을 줄이려는 희망 속에서 이 높은 단위의 지폐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와일 프레벤팅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러네. 또 와일 SV가 나오잖아. 와일 SV, SV. 얘는 지금 SV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요 달락에서 지금 또 이제 느껴야 돼. 현금, 비현금 거래하게 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이로움이란 말이야. 이런 반면에 또 다른 뭐가 있다? 베네핏이 역시 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거 말고도 다른 혜택을 더 얘기하려고 이 점을. 이제 뭐라고? Not having cash지. 보시면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또 누구겠어? 세이브즈가 동사할 거잖아. 그럼 세이브즈가 동사라는 건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는 거야.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이거 동명사 주어인데 낫은 항상 동명사 앞에 써야 되지. 동명사 주어인데 낫을 앞에다 쓴 거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세이브즈, 구해줘. 뭘 구해줘? 뭘 아껴줘? 자원을 아껴줘. 어떤 자원? 얘가 PP였지? 그럼 얘는 spent, 한마디로 소비하는 소비되는. 뭐하는데? 돈을 인쇄하는데. 돈을 찍어내는데 소비되는 자원을 또 아껴준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전 하나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건 종종 비용이 든대.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거야. 더 많은 돈이 든대.
근데 뭐보다? 그 가치보다. 어떤 가치인데? 그 돈의 공존에서 표현되는 가치보다. 이 말 알았던 거다, 그럼. 내가 만약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들면 그 10원짜리 동전이 표현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고. 10원짜리 주는데 10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얘가 말한 첫 번째는 뭐야? 지금 자원절약이지? 첫 번째 이점은 자원절약이야. 한국에서 it cost more than 30원이래. 그럼 이제 잘 봐. 얘 가주야. it 가주고 to가 진주야. 그러면 30원 이상이 비용이 든다. 맞아 안 맞아? 30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중요한 건 10원짜리 동전 하나 프로듀스 생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식도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을 해?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자원절약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쌍부터 다른 얘기를 하겠지. 다른 얘기 하는데 본문 5까지 하면 본문 6. 아, 이 쌍카. 나 여기 딱 여기 본문 5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5까지요? 여기 요 페이지까지. 4까지?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어? 4. 여기 요 페이지 지금. 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괜찮지 그래? 이제 뭐라고? Some also야.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Becoming cash free makes니까 현금이 없게 되는 것은 맞는다는 오형식, 그 다음에 national economy, 국가 경제가 목적어, 모어 비적으로는 이 다음 좋은 단어야. 좀 더 눈에 띄게 만든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경제가 비적을 한다는 건 투명하게끔. 이렇게 말해. 경제가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건 경제가 투명하게 만들어진다고. 이 캐시프리가 된다는 건 국가 경제를 좀 더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그니까 이 말을 지금 얘가 이 세미콜론 뒤에 설명할 거야. 가주 진주가 떴지? 뭐 하기가 쉽다고? 요 이슨 가짜 주어야. 요 이시 가주면 누가 진주겠어? 투가 진주겠지. 뭐 하기 쉽다? 보기가 쉽다. 근데 뭘 알아보기 쉽냐면 whether or not이야. whether or not이니까 인지 아닌지지. 정부가 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보기가 쉽다. 됐지? 어버벌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장점이네. 얘가 지금 장점 1, 장점 2가 되는 거네. 이제 무엇보다도 세 번째 장점. 캐시프리 트랜잭션은 현금이 있는 없는. 왜 또 튕겨 나갔어?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받아야 되냐고? 너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받지 마. 시험 다 보고 해. 너 지금 몇 번까지 했는데? 몇 개 남았는데? 좀 남았어? 준환이한테 전화 받지 마. 내가 전화할게. 봐봐. 현금 없는 거래는 당연히 또 편리하지. 근데 as anyone이야. 얘가 유유지. anyone인데 아 미안해. 이때 예전에 이유가 아니라 뭐처럼 대로라고 하는 게 맞아. 뭐처럼 대로. 어느 누구나 아는 것처럼, 아는 것대로. 근데 어떤 언어인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캐리 어라운드니까 돈 들고 댕기는 거지. 열람하는 동전 들고 댕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단지 편리하기도 한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현금 없는 거래의 장점을 설명한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현금 없는 거래의 단점도 얘기할 거야. 단점하고 지금 몇 개 남았어? 지금 두 쪽 남은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거 금요일날 이어서 하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지금 너 이제 뭐 해야 돼? 방어시험 좀 봐, 새끼야. 봤어요 저. 불사착하게 돼.